지팡이를, 아유, 야, 목에다 꽂아버리네, 아유. 자, 아쉽게도 거기에 꽂히진 않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긴 캐릭터 리뷰, 자이브들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유희왕의 블랙 매지션 거리입니다. 자, 유희왕 카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모두 아시는 대표적인 아이돌 카드, 이제 블랙 매지션 거리죠. 자, 그러면은 설명은 이쯤 하도록 하고 바로 기술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는 없고요. XYZ S로만 기술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X가 공격 1번, Y가 공격 2번, 그리고 Z가 마법구를 이렇게 딱 던집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블랙 매지션 걸 스프라이트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 슈퍼 귀여워. 자, 그리고 S키는 도발. 언뜻 보면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도발입니다. 근데 도발에 방어 판정이 있는 게 함정.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파이터 팩토리로 블랙 매지션 거를 뜯어보니까 기술 이름들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술 1번, 기술 2번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 뒀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기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1번. 자, 이렇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다음 기술 2번. 좀 더 기를 모은 다음에 휘두릅니다. 좀 더 세게 이렇게 빠샤. 이것이 바로 힘법사의 힘이다. 힘법사 빠샤. 자, 다음 기술 3번. 자, 효과를 봐서는 뭔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끌어들이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자, 다음 기술 4번. 자, 좀 더 힘을 모은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데미지를 줍니다. 기술들의 콤보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됐어, 그래도 스프라이트가 귀여우니까 됐어.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워프. 자, 전방으로 워프합니다. 이렇게 도발에 있던 효과랑 비슷하지만은 얘는 그냥 이렇게 워프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도발이야, 제자리에서. 자, 그러면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후방 워프. 후방으로 워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이동. 자, 그러면은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자, 초필살기 1번. 자, 이렇게 블랙 버닝. 다음 초필살기 2번. 자, 블랙 버닝인가? 뭐야, 뭔 기술이야 저거. 자, 이렇게 자 빠샤. 자,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초필살기 3번. 자, 제자리에서 이렇게 폭발시켜버리는 기술입니다. 익스플로전! 빠샤! 자, 다음 초필살기 4번. 어? 뭐야, 이거랑 별 다를 거 없는데? 색깔이 좀만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우려먹기 좀 쩌는 듯 하네요. 그래도 스프라이트가 귀여우니까 됐다. 자, 그러면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이네요. 초필살기 5번. 이거 아니야. 다시. 됐다. 자, 이거는 제자리에서 시전하는 기술인데 제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초근접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따샤. 자, 연출로만 보면은 상당히 섬뜩한 연출인데 방금 지팡이를 상대방이 다 꽂아서 폭발시켜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심형한테 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심형한테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팡이를, 아유, 야, 목에다 꽂아버리네, 아유. 자, 아쉽게도 거기에 꽂히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블랙 매지션 걸의 기술들은 전부 살펴보았고요. AI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I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AI 상관없습니다, 근데. 귀엽거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조나단입니다. 조나단. 자, 조나단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여자를 때리다니 조나단 넌 신사 실격이다. 감히 불매거를 때리다니. 야, 그냥 가차없이 패버리네요 그냥. 자 블랙매지션 거는 AI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 앨범도 소환하고요. 아유 그냥 무참하게 패버린다 그냥.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조나단. 와 그냥 와 조나단 넌 신사 실격이다. 자 어쨌든 블랙매지션 걸의 움직임이 굼든 걸로 보아서는 AI가 없는 것 같네요. AI만 있으면은 좀 나름 평범한 캐릭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스프라이트가 귀여우니까 됐어. 기승전 귀여움. 자 어쨌든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블랙매지션 걸. 아 잠깐만 체펠리가 왜 나와. 잠깐만 엔딩할 거니 엔딩하기 전에 불매걸 모습 보면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귀엽습니다 불매걸.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왜 AI냐 트레이닝으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매걸 굉장히 귀엽습니다. 한번 무게넥 추가해보시는게 어떠실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